계속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 아까 문제 하던 거. 쇄구슬이에요, 그죠? 속력이 같은 두 지점은 A랑 F가 속력이 같겠죠, 그죠? C와 E도 같고요. 공기 저항 마찰이 없는 경우 높이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가 같아요. 높이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가 같아요. A와 F랑 C와 E는 운동 에너지가 같아요. 운동 에너지가 같으면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죠? 질량도 같은 물체니까. 그지? 속력이 같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이거 질량이라고 그랬어요. 무게가 아니에요. 20m에서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같은 지점에서의 속력은 뭐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낙하도 중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같은 높이는 어디예요? 10m. 그죠? 10m예요. 그러면 10m에서의 속력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같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위치 에너지가 9.8이겠죠. 곱하기 질량이니까 우리 이걸로 할 거예요. 9.8 곱하기 mv 안 저기. 그죠? mh죠? 뭐라고? 10 들어갑니다. 10. 그게 위치 이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은 뭐예요? 2죠. v의 제곱이 되겠지. 우리 v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약분에서 없어지고요. 2를 곱해주면은 9.8에다 2 곱하면 뭐냐? 19.6은 V의 제곱이 될 거예요. V는 뭔가요? 나뭐안 했다. 잠시만. 아니, 얘 10을 갖다가 계산을 안 했지? 그지? 196이죠? 그죠? 190이니까 V가 뭐예요? 14 곱하기 14가 196인가요? 그죠? 답은 14예요. 뭐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질량이 800g인 야구공을 지면에 떨어뜨렸다. 야구공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이 이거라면 처음 위치 에너지는 뭐냐? 춤이 췄어. 뭐 여기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야구공을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그지? 응? 떨어뜨렸다라고 보자. 응? 맞죠?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그냥 기계 아니에요? 장치? 여기 나오는 게 장치예요? 그냥 장치라고. 무디노 그런 거 아니야? 교과서에 있었던 건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문제 풀게요. 응?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응?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처음. 그지?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의 운동 에너지랑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같죠? 그죠? 그거를 놓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 에너지랑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마지막에 지면 닿을 때 위치 에너지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높이 같은 걸 모르니까 위치 에너지로 안할 거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대체할 거예요.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처음 위치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할 거예요. 알았죠? 2분의 1이고요. m이 뭐죠? 0.8이죠. 그죠? 맞죠? 2분의 1 m v에 제곱할 거예요. v에 제곱. 1.5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죠? 처음 위치 에너지는 나중에 운동 에너지예요.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이니까. 그지? 맞아요? 나중 운동. 처음 위치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알겠죠? 저걸 열심히 계산하시면요. 계산기가 있지요. 일단 1.5를 제곱해 보자. 1.5 곱하기 1.5예요. 그죠? 1.5 곱하기 1.5예요. 이거는 2.25인데요. 곱하기 뭐를 해요? 0.8? 0.8을 하고요. 또 곱하기 0.4 하면 돼요? 2분의 1이 0.9 나오죠? 답은 3번. 그러니까 지면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 위치 에너지랑 같아서, 그죠? 우리는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한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 포인트는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한 거다.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한 거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쇠구슬을 마찰력 없는 비탈면에 이렇게 출발시켰어? 1m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4m까지 올라가려면 V의 몇 배로 출발시켜야 하는지 쓰래요. 질량을 1이라 했을 때 그죠? V의 제곱이죠? 그죠? B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A지점의 몇 배예요? 4배가 되겠죠?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4배가 되려면 운동 에너지도 뭐가 돼야 돼? 4배가 돼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려면 2분의 1 mv제곱인데 m은 고정이잖아. 그지? v의 제곱이 4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속력이 v가 2만 돼도 2의 제곱이니까. 그지? 2배가 정답입니다. 이 v의 제곱이라는 거 요거를 잊지 마세요. 실수하기 좋죠. 자,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이에요.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동거리에 따라서 하래요. 이동거리가 증가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뭐 보존이 된다면서 또 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면은, 그지? 답은 5번이에요.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을 물체하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역학 에너지는 어느 지점에서나 항상 이렇게 일정해야 돼요. 얘는 안 바뀌지? 그지? 맞아요? 일정한 거지요.
우씨. 진자에서 최고 높이 A점에서 지면을 기준으로 중력에 의한 에너지는 100줄이에요. 65줄이에요. A를 출발해서 B 지점을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가 30이라면 발생한 열 에너지는 뭐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응? 그죠? 어떻게 알았대? 자, 볼게요. A 지점에서의 처음 위치 에너지가 100이고, B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65예요. 운동 에너지가 30이라면 역학적 에너지가 뭐예요? 두 개를 더해야 되겠지, 그지? 5만큼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5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열 에너지로 셌겠죠. 그죠? 맞아요? 역학적 에너지의 합을 계산해 봤어요. 그죠? 위치 에너지가 B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적어 운동 에너지가 30, 그죠? 두 개를 합해보니까 95더라. 5만큼은 열 에너지로 간 걸로. 질량이 60kg 정우에요. 재밌게 타네요. 속력이. 여기에서의 속력이, 마지막 속력이 이거였어요. 열 에너지는 뭐니?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지, 그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 한번 볼게요. 뭘 구해야 돼요? 9.8 곱하기 얘가 뭐예요? 60 질량이에요, 질량. 60kg 곱하기 높이 10m. 그죠? 이게 있어요. 또 하나는 2분의 1 m. 얘는 뭐예요? 60이죠. v가 뭐예요?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죠. 이거는 얼마니?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고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죠. 그죠? 빼면 되겠지, 그지? 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000 2,880.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뭐 다른 에너지로 쓰였을 거예요. 그죠? 그것만 보면 될 거예요. 어떤 에너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뭘까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죠? 그죠? 전기 에너지. 녹색 광물의 광합성을 나타낸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이 오른 것은 뭘까요? 이 빛에너지가 뭘로 된 거예요? 우리 광합성 이거랑 빛 갖고 하잖아. 그지? 그거 광합성의 산물이 이거잖아요. 그죠? 빛 갖고 화학적인 걸 만든 거야. 빛 갖고 화학적인 걸 만든 거야. 그지? 답은 3번이에요. 봐요. 녹색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녹말을 만드는 거예요.
좀 화학의 노래를 만든 거야. 자, 18번까지만 풀고 오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전자에 물 넣고 가열했더니 주전자 뚜껑이 들썩거렸다.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된 거예요.